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두네 행복정원입니다. 원래는 텃밭에 잡초 이기려고 잡초 매트를 이렇게 깔았습니다. 요 가쪽에 라인이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요 틈새로. 그래서 제가 하우스 비닐 짜투리 남았는 걸로.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올라온답니다. 너무 잡초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지금은 괜찮은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깔았답니다. 이렇게 빈틈 없이 이렇게 원래는 고구마를 두 단이나 심었잖아요. 전에 같으면 한 단만 심는데 고구마 사이는 덩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늘이져서 잡초가 별로 안 올라요. 그래서 고구마 있는 데는 잡초 매트 안 깔고 50m 폭이 50m 짜리거든요, 잡초 매트. 그래서 고추밭에는 풀이 너무 많이 올라요. 고추를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추밭에 다 깔고 고구마는 안 깔고, 그리고 작년에는 땅콩도 심고 뭐 했는데 그거는 안 했어요. 특히 하우스 옆에 풀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 남은 땅에 여기 하우스 비닐로 모두 깔고 빗물은 어떻게든 들어가겠죠. 그래서 테이프까지 발랐습니다. 구멍 빵꾸났대. 여기는 옥수수는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몇개 요정을 구워가 심고 자리가 남아서 이런 데는 깻잎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이도 심었는데 오이가 좀 시원찮아요. 오이가 한 봉지 사서 심었는데 지금은 이래요. 지금은 이런데 벌써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여기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낮에 출근하기 때문에 물건 하고 오면은 잡초 뽑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워가지고 비가 왔길래 이렇게 하는데 이런데도 벌써 저렇게. 오이는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먹을 것 같아요. 열기 시작하면은, 뭐, 정신없이 열리니까. 그래가지고, 고추도 원래는 116폭인가 심었는데, 120폭이 되겠네요. 오이고추 4폭이 심고, 나머지는 전부 안 매운 고추, 우리 정육 사장님이 갖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심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파밭에도 사이에 이렇게 비닐을 골목에만 깔았어요. 요틈 사이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하고, 이제 단기도 좀 커졌네요. 막 제가 사이사이 골목에만 이렇게 비닐을 깔았답니다. 너무 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잡초인데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한 명이 못 이길걸요 하더라고요. 원래는 정말 잡초한테 반이라도 이게 먹으려고 계속 지금 수시로 우리 남편도 아침에 출근해서 잠깐 짬 있을 때 텃밭에 나와서 요런 거 뽑아줍니다. 요렇게 이게 먹으려고. 요 풀이 크면은 좀덜 참지 뭐 요게 크면은 좀덜 나오는데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훤하면은 바람이 잘 통하면 잡초는 금방 익습니다. 이거 봐요. 제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렇게 언제 어느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제가 계속 뽑아주는데 이렇게 부추밭도 막 엄청 열심히 메고 있어요. 부추를 싹둑 잘랐어요. 저 보세요. 저러니까 대파 사이에도 좀 그렇고 여기도 고구마하고 고추. 이렇게 하면 풀이 덜 올라오겠죠? 기대됩니다. 하도 많이 올라가, 여기도. 원래는 잡초 매트 깔아가지고 꼭 잡초한테 지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여름 되면은 여기가 완전 숲속 되어버려요. 그래서 뱀 나올까봐, 뱀은 없지만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나무 밑에도 이렇게 비닐을 깔았습니다.
깔아가지고 그냥 제가 버리지 못하는 화초 위에 올려놓고 여기도 짜잔하게 저렇게 다육이 뭐 그냥 못 버려가지고 이렇게 해놓는데 잡초랑 진딧물도 못 이겨가지고 나무를 다 캐내고 막 그랬어요. 사스타 아유 이쁘게 이거는 절로 올라왔네요. 안에 심어놓으니까 어? 이건 왜 이러지? 병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진딧물약도 쳐야 되거든요. 고추는 진짜 뭐 5일에 한 번씩 쳐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꼭 잡초를 이기려고 잡초 매트 이렇게 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